여행을 할 때 식당이나 호텔에서 팁을 얼마나 줘야 할까 고민해 보신 분들 많으시죠? 우리나라에선 익숙치 않은 팁 문화가 국내에서도 늘어나면서 이를 둘러싼 논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. 카카오 모빌리티는 지난 7월 카카오 팁 블루에 감사 팁 옵션을 시범 도입한 바 있는데요. 이용자가 서비스에 만족할 경우 직접 추가 팁을 지불할 수 있는 겁니다. 카카오 모빌리티는 택시 기사와의 상생을 위해 해당 옵션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여전히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. 국내 한 베이커리에서는 팁을 지급할 수 있는 박스가 설치됐습니다. 이에 누리꾼들은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나라에서 무슨 팁 박스냐, 차라리 기부 박스를 갖다 놔라는 불만을 표하기도 했는데요. 논란이 커지자 해당 음식점은 결국 팁 박스를 없앴습니다. 서비스 만족에 대한 자발적인 감사의 표시라는 긍정적인 관점도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종업원들에게 최저임금이 지켜지고 있어서 미국과는 상황이 다르다, 외국 제도를 도입하는 게 꼭 적절하지만은 않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. 팁 문화, 무엇이 정답일까요?